오늘은 네모버지 스폰지밥 속 제 4의 벽이 깨졌던 순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Why must every 11 minutes of my life be filled with misery? 일주일은 버티지. 난 11분. 지난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제 4의 벽 파괴 장면은 이러했었는데요. 이 장면들의 공통점은 스폰지밥 에피소드의 평균 러닝 타임인 11분을 작품 속 캐릭터인 징징이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오직 정해진 분량 동안만 등장하는 캐릭터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한 것이죠. 캐릭터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시청자에게 말을 하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떠한 작품 속 세계임을 인지한 채 행동하는 등 제 4의 벽은 다양한 연출을 통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영상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두 장면 이외에도 11분을 언급했던 부분은 또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스폰지밥의 이야기를 듣고 난 식당 직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말 한 편 때웠네. 한국어 더빙판을 들어보면 뭔가 느낌이 확 와닿지 않는 애매모호한 대사였지만 영문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죠. Well, you managed to kill 11 minutes. Well, you managed to kill 11 minutes. 스폰지밥과 친구들이 도둑맞은 게살버거 비법을 회수하기 위해 모험을 떠났었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이 여정에 비키니시티 시민들도 함께 동행했으나 시민들 중 어느 눈치 빠른 물고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들에 우리 엑스트라들은 이쪽으로 가자고. Alright, all secondary characters come with me. 어차피 영화에서 크게 주목받는 이들은 주연 캐릭터들이고 그저 보조 캐릭터에 불과한 우리들은 딱히 특별한 역할이 없으니 이쯤에서 눈치껏 빠지자는 웃픈 대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제 4의 벽을 허무는 연출은 몇 번을 봐도 여전히 재밌네요. 웨이터로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스폰지밥. 기억을 지운다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다수의 스폰지밥들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때 한 스폰지밥의 대사를 들어본다면 제4의 벽을 부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신전하지 않잖아. 우린 단지 생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만들어진 것뿐이야. 자신들은 실존하지 않으며 그저 비유적으로 사용된 존재일 뿐이라고 확실히 쐐기를 박아버리죠. 뚱이와 늪에서 한바탕 소란을 겪고 난 뒤 꿈에서 깨어나게 된 버블베스. 정확히 말하자면 잠시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린 셈인데요. 이때 뚱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What happened? You were dead for like 10 minutes. 버블베스가 10분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사실 20분은 그가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 기절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기까지 걸렸던 실제 시간을 언급한 것입니다. 시즌 12 뚱이랑 늪에서의 총 러닝 타임인 15분 43초 중 소용돌이 휘말려 기절한 시점은 에피소드가 시작하고 대략 5분이 경과했을 때이며 이후 14분 55초쯤에서 뚱이가 10분간의 기절을 얘기한 것이니 계산해보면 거의 10분과 일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분량을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했었죠. 게살버거를 장시간 섭취하지 않아 Krabby Patty withdrawal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뚱이, 과연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 4의 벽이 깨졌을까요? He needs one or he'll keep mumbling about it for the next 3.5 minutes. 오! 스폰지밥의 대사 중 3분 30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갖다 붙여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실제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뚱이가 게살버거를 먹지 않으면 앞으로 3분 30초 동안 keep mumbling about it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게살버거 섭취 부족으로 인해 뚱이가 말을 웅얼웅얼 거릴 것이다 혹은 불평을 할 거다 정도로 느껴집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시즌5 돈 안 내고 햄버거 먹기는 총 4분 2초의 짧은 러닝 타임을 가졌고 에피소드 시작 후 40초쯤 지난 지점에서 스폰지밥이 3분 30초를 직접 언급한 것이죠.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남은 시간은 3분 20초 정도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말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듯 싶네요. 깔끔한 화면 전환으로 사용되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타임카드. 시즌 3 페인트 소동에서는 알고 보니 뚱이가 직접 일일이 카드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게끔 했었죠. 마치 드라마 촬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 같지 않나요? 3시간 뒤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 이제 카드도 없다고. 문제 없어? 화면 전환으로 쓰이는 것은 타임카드뿐만 아니라 부글거리며 위로 지나가는 방울 화면 전환도 있습니다. 앞서 타임카드를 직접 만졌던 뚱이처럼 I better take the shortcut! 스폰지밥 역시 방울 화면 전환과 접촉해서 비키니시티로부터 무려 80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출발하여 집게리아까지 단 1초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회사, 학교 혹은 여행을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네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카메라를 쳐다본다면 시청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를 향해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혹은 어떤 말을 내뱉을 시 제4의 벽이 허물어지는데요. 그저 카메라를 의식하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벽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4의 벽을 깨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했고 분량이 꽤 있기 때문에 긴 마라톤을 달린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한테 물어가서 똑바로 눈을 뜨고 말해버릴 거야! 스폰지밥은 왜 저렇게 잘 오는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나도 참 운도 없지. 저런 애랑 하루 종일 지내야 하다니. 뭐든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속된 같은. 없어. 헬스 패션이로구만. You're a menace. 후식으로 먹으면 되겠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최면 샴푸였네요. 그냥 무작정 울기만 했는데 힘든 일이 저절로 해결돼 버렸네. 나는 넣어볼 걸. 봅니다. 아직도 일을 한다고요? 저. 누구요? 안녕하세요. 불쌍한 다람쥐가 어려움에 처했네. 친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 저희 집게리아는 여러분께 유치한 동요도 아주 많이 들려드립니다.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돼. 계약을 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드라이브 스루 더 프레. 또 손쉽게 게살버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어. 이거 엄살 아니야? 너무 아파.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벨트 매는 거 잊지 마세요. 장거볼드 글러브 캐릭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정말 사람들이 싫어. It is great to be home. 요즘 TV 프로 재미없더라. 괜찮아. 바닥에서 반짝거리는 이 센트. 그건 스폰지밥이 줍다니. 야, 베이비 성공이다. 진정한 바다 생물이라면 유령이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야지. 시죠. 여기에는 바닥이 없답니다. 에피소드 초반이나 Fishermen have quite an effect on our undersea friends. 후반부에 나타나기도 하며 Today, SpongeBob has learned one of the sea's harshest lessons. Wild animals can throw very wild parties. 때때로 타임 카드를 읽어주는 등 A few moments later. 11 minutes later. 에피소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작품 속 내레이터를 통해 제4의 벽이 깨지곤 합니다. 실제 영문판에서는 프랑스 억양을 구사하는 내레이터를 스폰지밥 성우인 톰 케니가 담당하고 있죠. 시즌 2 면허를 돌려다 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스폰지밥을 촬영하던 중 그만 큰 방송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하는데요? 보트에 부딪혀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가 잘 보이시나요? 비록 다리만 보일지라도 이때가 내레이터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왔던 순간입니다. 맨날 친구 집에서 빈둥대기나 하는 징징이 때문에 기다리다 지친 기존 내레이터가 일을 그만두어 새로운 내레이터를 고용했다는 장면이 있었고 So much later that the old narrator got tired of waiting and they had to hire a new one. 스폰지밥 및 다른 친구들이 내레이터를 의식할 수 있던 것은 물론 누가 말한 거야? 당신 귀신인지?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이봐, 징징이 씨. 계산을 생각해봐요. 아, 좀아. 여기 이것은 최신의 고기 조종 장치고. 이제 게살버거를 만들어도 돼요? 이 밖에도 약올리는 듯한 내레이터의 대사를 듣자마자 순간 욱했던 징징이를 볼 수 있었네요. None other than Squidward and his bad face acne. 추가로 내레이터와 직접 의사소통을 나눠 제4의 벽을 깼던 장면을 좀 더 살펴볼까요? 80,000 impressions later. Would you please stop imitating me? It is starting to get very annoying. 목소리 좀 낮춰. 이번 주는 나쁜 짓 안 할 거야. 나 휴가 중이거든. 정말이요? 그럼 당연하지. Hello, French narrator speaking. Hi, Frenchie. It's me, Sandy. 바다박 세상까지 쑥쑥 올라가는 중.
오늘 이렇게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 제 4의 벽이 무너졌던 상황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장면이 왜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제 4의 벽 파괴 순간이 맞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여 영상에 넣지 않았던 장면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